박근혜 대통령보다요, 100배 썩은 게 판검사예요. 판검사들은 숨어 지내요. 진짜 썩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란과 외환죄 아니면은 그렇게 범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질 않았어요. 최순실의 죄가 확증이 안 됐어. 확증이 안 됐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최순실도 지금 무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을 죄로 물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사건이 오늘 터진 건데, 대통령을 그렇게 때려버리면 모든 힘없는 사람 다 때린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김영란 법이 통과될 때, 판검사들이 썩고 썩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셔서 판사 검사 출신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쏙 빼고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은 다 3만 원 이상 뭐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다 합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뭐 국가를 뒤집어 엎습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 판검사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들이요, 법을 만들죠. 만든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데, 20명한테 사인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들 20명 사인이 있어야 그게 법안이 상정돼서 본회의 통과되면 법으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한 사람도 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친구, 동료, 의원이 사인 좀 해줘. 20명 채워야 돼. 이래가지고 사인해줬지만, 다 읽어보질 않아서 자기가 그 법이 복잡한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인해줘? 자기가 발의할 때 그것을 옆에 친구들한테 사인 받으려면 자기가 그 사람 사인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사람이 법 알아요? 몰라요? 몰랜다니까? 모른다니까? 그리고 국회 방송 하도 틀어놔도 백성들이 무슨 법이 생기고 무슨 법이 없어진지 아무도 몰라요. 왜 오늘 쇼크를 백성들이 받냐면, 법을 따라서 심판한다는 애들이 법을 안 지키고 심판을 8대 0으로 해버리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뜯어 고치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축구, 야구 심판이. 볼인데 스트라이크 이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스트라이크야. 비디오 촬영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비디오 촬영이 있어요. 세이프나 아웃이냐? 했는데, 아, 세이프, 아웃이네? 이렇게 교정하는 게 있죠. 이거를 엄청나게 심판들이 반대했어요. 그 비디오 판독 들어오면 심판의 권위 떨어진다고. 제일 심판 중에 후지고 제일 미개한 심판이 누군 줄 아세요? 판사들이 가장 미개한 심판들이에요.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백성이 쫙 다시 재판을 평가를 해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고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보통 2심 항소해, 3심 상고해 이러고는 1심 딱 때리고 그냥 단독심에서 빠져버리니까 책임도 없고 그 인간은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국가만 원망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어떻게 나와요? 판사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김일성이 교실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빨갱이가 많다. 사법부 인사분이, 제일 사법부에서 높았던 분이 간첩을 계속 그 수사하고 취조하고 이게 평생 간첩만 잡던 분이에요. 그분이 방송위원장이 딱 돼가지고 문화계에 그걸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국회 좌파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다그 사람 모가지 치려고 난리 치잖아요. 그게 벌써 한참 전 이명박 정부 그때 시절이죠. 벌써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무엇과 가냐? 원래 최종 권력은 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는 사람은 평생직을 하고 독재라면 안 된다. 대통령 단임, 국회의원 4년, 이거 토막질을 해요. 4년씩 하고. 두번 다시 못하도록 단임제래. 그럼 판사는 3년 단임제로 해야 돼요. 판사가 어떻게 40년 판사랍니까? 늙어서
출근을 못할 때까지 판사를 시켜요. 한 번 좌파가 들어가면 50년을 먹어요. 그리고 판사가 자기 파를 인사 승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 때 판사가 일단 고위직으로 딱 임명이 되면 밑에 판사를 10년 동안 끌어서 모았으니 재판이 전부 좌파 편향으로 될 수 있게 시스템이 완비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판검사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검사가 쥐꼬리 봉급 받아가지고 50세가 간 넘었는데 수십억이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판검사 봉급은 쥐꼬리 봉급인 목사 봉급하고 비스무리한 건데, 예? 목사보다는 좀 벌지만. 판검사 하신 분들이 제 근처에 있는데 돈을 못 벌어요. 변호사를 해야 버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도 안 하고 평생 판검사 했는데 집도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몇십억이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죠. 권력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처럼 단 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 배웠어요. 국민들이. 쭉 보면 잘못 판결하는지 누가 판사가 똑똑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야구를 잘 못해도요. 야구 경기 이렇게 하면 누가 야구 잘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구를 잘 못해도요. 축구 누가 잘하는지 이렇게 경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요. 일자무식이라도 재판의 전 과정을 다 주시해 보죠. 그리고 자기와 관계된 것은 법을 다 압니다. 사람이. 의사도 모든 병을 못 고쳐요. 환자가 그 병은 자기가 더 잘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의사보다. 수십 년 동안 그 병에 앓고 살았기 때문에. 법도요. 자기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수룩한 초임 판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분야에 5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그러면 세상의 분쟁이 다 돈 문제거든. 돈벌이 하느라고 막 하면서 많은 것을 그 분야에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보면 누가 가짜 판사인지 진짜 판사인지 그냥 알거든요. 누가 축구 잘하는지 누가 야구 잘하는지 누가 영어 잘 가르치시고 누가 체육 잘 가르치시는지 그냥 알듯이. 판사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백성이 국민이 재판하는 거 도입해야 돼요. 여자 대통령이 10분에 뭐 10분 단위로 뭐 했는지 다 보고를 했는데 왜 지네들은 보고를 안 해? 그리고 정교조를 왜 허용하는지 왜 그게 아주 흉측한 일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정교조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청소년을 세뇌시켜서 만 18세 19세가 되면 투표권을 받게 하면서 바로 자기네 몰표를 끌어들이려고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부모 영향이 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주장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냥 세뇌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누구랑만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있는데 물리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한테는 정치 세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관을 배울 때, 역사 교육을 배울 때 아이를 좌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은 편파 교육하면 안 되고 국정 교과서도 보고 좌파가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국정 교과서 절대 못 보게 한다 이거. 이건 뭐예요?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식으로 만들 때 북한식은 부모가 뭐 하면 고발해라 감시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해요. 그리고 지금 좌파 편향 교육감들은 뭐래요? 교사가 손바닥 때리지도 못하고 부모가 회초리 때리면은 고발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은 경찰과 판검사 중에 자기 부모가 회초리 안 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반드시 자기 부모 먼저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거 재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회초리 후드러 깠으니까 깡패 두목 안 되고 검사된 거예요.
부모가 후드로 깠으니까 검사가 돼서 도둑놈 잡게 됐지. 그거 회초리 안 맞았으면 그놈이 조폭 오야붕이 됐다고요. 검사가 돼서 계속 조직폭력배 수사하는 데 가는데 형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그 검사장이 된 거지. 사실은 그 엄마가 회초리 되고 아버지가 야단쳐가지고 그놈이 깡패짓 안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가 열심히 시킵니까? 애가 열심히 하는 애는 그건 타고난 학자 성향의 아이만 그런 거고, 대부분은 학자적인, 천재적인 학자로 태어나지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 빗나가지 못하게 성실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아이가 옆으로 안 가게 극기정신과 자제력을 주려고 하셔서 부모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를 오냐오냐 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반드시 지 생부모를 체포부터 해봐라 이거예요. 정교조를 옹호하는 좌파 편향의 판검사들은 반드시 지 부모 수갑부터 채우라 이거예요. 회초리 때렸다며.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40년 전에 회초리 후들었으니까 자기 부모 못 잡아간다. 이러면은 온 세계에 자기 부모가 63년도에 자기 후들어 깐걸 공포라도 하고 자아 비판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좌파들은 반드시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자기 부모를 비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안 한단 말이야. 백성들한테만 가르쳐요. 자기 부모를 판검사부터 까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정교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는 좌파 법조인들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하면은 예? 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들 지 사위가 한번 바람피는 꼴 봐야 돼, 그거. 예? 여러분, 전국에 있는 창기들과 남창들은 전부 달라들어서 헌재 사위 며느리한테 미혹해 보세요. 전부 꼬셔봐. 헌재 아저씨들 마음이 어떻게 뒤집어지나. 예? 전국에 있는 몸파시는 분들, 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헌재 지금 아저씨, 거의 아줌마도 하나 있어. 그분 집안들의 며느리와 사위한테 홀딱 뽑고 별 작전을 다 펴가지고 간음 열심히 해보세요. 지 아들, 딸 눈에서 피눈물 안 나나. 나쁜 새끼들이요, 그거. 헌재 재판관들 아주 저질입니다. 뭐든지 공의가 있으려면 그 법을 자기 새끼들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자기 사위 며느리가 바람피고 처벌 두고 막 이러는데 자기 아들 딸이 슬퍼하지, 고통스러워하지. 근데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면 니네나 지네 집안이나 그렇게 살아봐. 목사는 말이죠. 음란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걸 윤리적으로 가리키는데 윤리 자체를 법의 권력으로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는 윤리가 좋다고. 그러면 윤리가 그렇게 진화가 됐고 진보가 돼서 역사의 흐름은 진보라고 그러면 한번 모든 창기들을 자기 아들 딸을 접하지 않고 며느리 사위만 한번 접해보라고 그래. 헌재.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재. 내일도 아닌데 딱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